안녕하세요. 멈칫하체 연구소장 마이준입니다. 쉽고 빠르게 이비의 나쁜 년을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시작할게요. 이 춤은 골반 사용 방법을 알면 아주 재밌는 춤입니다. 손이 X자에서 머리로 갈 거예요. 자, 이때 X자에서 머리로 올 때 내 몸을 다운을 하면서 뒤로 열어주세요. 그래야 골반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골반이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 골반을 앞으로 쳐야지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오른쪽으로 앞으로 들어서 내려주고 다시 알파벳 C자를 그려주는 거야. C자를 그려서 내려주고 C자를 그려서 내려주고 C자를 그려서 내려줄 거야. 자, 근데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또 내가 해결해 주겠어. 여러분들 통아저씨 아시나요? 통아저씨. 자, 통아저씨의 그 춤을 따라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통아저씨가 앞으로 치는데 우리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친다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 자, 같이 연결해 볼게요. 7, 8, 1, 2, 3, 4. 자, 그 다음에 양손을 투척 핸섭 열어둔 상태에서 당길 거예요. 자, 당길 때 다리가 열려. 자, 열릴 때 무릎이 다운 상태이죠. 자, 이때 무릎을 인으로 바꿔주면서 골반을 알파벳 C자로 들어올려. 이렇게 반대 들어올려. 반대 들어올려. 들어올려. 이해되시죠? 연결하면 이렇게 쿵쿵쿵쿵 앞으로 빵빵 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보면, 자, 오른발을 하나 둘 셋 쾅쾅 찍으면서 몸을 왼쪽을 보게 해줄 거예요. 자, 이때 양손 힘자랑하면 돼요. 힘자랑하면서 갈 거야.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 머리가 뒤로 넘어갑니다. 오른발이랑 같이 넘어갈 거야. 이렇게 머리가 뒤로 넘어가서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셔야 다음 골반을 올리는데 아주 쉽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허리춤을 잡아요. 또는 바지춤을 잡아요. 하고 싶은 포즈를 한 상태에서 무릎 다운. 다운 상태에서 통아저씨 춤을 똑같이 하는 거야. 앞으로 둘, 세 번. 앞으로 쳐주면 돼요. 무게중심은 이때 오른발 중심에 있어. 앞꿈치를 찍으면 내 골반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보면 오른손을 올릴 거예요. 자, 올릴 때 어깨 쉐이크를 해서 나라락 하고 올릴 거야. 자, 마찬가지로 그냥 편하게 따다락 하면서 오른발은 자연스럽게 가지고 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발 걸어가고 왼발 걸어가고 오른발 걸어가고 왼발 걸어가고 네 번 앞으로 갈 거야. 근데 이거를 간지 스웨그 있게 멋있게 걸어가려면 어떻게? 오른발과 오른쪽 어깨는 한 세트 내 눌러주는 거야. 왼발과 왼쪽 어깨 한 세트 내 눌러주는 거야. 누르면서 걷는 거야. 건들건들. 이해되나요? 자, 연결하면 이렇게 건들건들 같이 눌러주면서 걷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손이 총 모양이야. 총 모양. 총 모양인데 내 입으로 갈 거야. 자, 입으로 가면서 어떻게? 웨이브를 할 거야. 자, 웨이브를 할 때 하나, 둘, 셋, 넷. 몸이 뒤로 누워서 가는 웨이브를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때 웨이브 하는 방법은, 다들 웨이브 하는 거 너무 궁금해 하더라고. 자, 제 튜토리얼을 보면 다 있어요. 찾아보면 다 있어. 자, 명치로 둥근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연습하기도 하고 나는 나중에 익숙해지면 작게도 연습을 합니다. 둥근 원을 그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나처럼 몸을 다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는 웨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양손이 총을 쐈어. 총을 쐈는데 내 이게 입으로 갔어. 입으로 간 상태에서 가볍게 걸을 거야. 오른발, 왼발. 자, 걸으면서 웨이브. 하나, 둘, 셋. 네, 얘를 크게 쓰면 굉장히 이상해져요. 이렇게 되는 거야. 크게 쓰면 굉장히 뚝딱거리기가 쉬우니까 그냥 가볍게 줄여밟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웨이브. 웨이브, 웨이브, 웨이브. 손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오른발을 열어주세요. 손 주먹에서 필 거야. 원 앤, 원 앤. 그 다음에 오른발을 그대로 앞으로 긁어서 옵니다. 자, 이때 양손이 안으로 휘감아요. 그 상태에서 양손 뒤로 가요. 그 다음에 앞으로 줘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연결해 보면 이렇게 one and two and three 포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포즈를 마음대로 섹시하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주시면 이 챌린지는 끝납니다. 카운트 총정리 시작합니다. 7, 8, 1, 2, 3, 4, and 5, 6, 7, 8, 1, 2, 3, 4, 5, 6, 7, 8, and 1, 2, 3, 4, 5, 6, 7, 8, 1 and 2, 3, 4, 5, 6, 7, 8. 배우는 그날까지 몸짓 타칭 연구소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